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해는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경신, 그러니까 잔나비띠들하고 돼지띠, 범띠 요 세 띠들은 물론 그 시국운하고 이 운세 운기는 사실 그 소생성들이 있지만은 모든 잔나비띠, 모든 범띠, 모든 돼지띠들이 다 좋은 운기가 온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태어난 시 또 사람 관상, 수상, 족상 모든 관상에서 자기 사주팔자가 다 각자겠지만 똑같은 태어난 시에도 시분이 다르듯이 근데 올해는 그래도 올해는 잔나비띠, 돼지띠, 범띠는 6, 7월서부터는 그래도 금전이라든가 인연이라든가 사업의 운들이 그래도 많이 상생한다고 봐야죠. 초에는 별로 그렇게 일구는 일들이 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시원한 게 없고 그래도 하반기 5월 단오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이변성들이 많은 사주들이에요. 올해는 인간의 그 기인줄도 있고 금전의 사업성도 그래도 열리는 사주들. 세 띠 중에 이 띠는 정말 1등이다. 딱 한 띠만 뽑아주신다면. 올해 80년생들 좋죠. 올해 80년생도 좋고 올해는 그래도 5, 6년생들도 좋은 캐입니다. 올해 80년생들이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짝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주들은 32, 33살 전에 결혼들은 사실 다 무효가 되는 사주들이에요.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들이 굉장히 늦게 열리는 사주들. 33살, 34살부터 기인들이 열리는 사주인데 이제는 뭐 말 그대로 그 성격들이 굉장히 예능적으로도 활발하고 성격들도 굉장히 화끈화끈하면서도 내성적이거든. 그래도 재주들이 많잖아요. 또 이런 분들 사주들은 그래도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시야가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조심, 사고 조심, 몸 조심, 인간으로 금전, 관제 조심해야 되는 띠들은 보편적으로 말띠, 닭띠, 토끼띠들이 조심성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100% 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반반이어야 되는데 40은 좋고 60은 안 좋은 운세가 요 세 띠라고 봐요. 말하고 닭하고 토끼하고. 그래서 올해는 많은 조심들을 해야 된다는 거. 아, 네. 올해 그 원숭이 띠들 또 올해 뭐야 범띠, 돼지띠 분들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올해는 사실 성과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성격들이 급한 분들인데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뒤끝은 없는데 굉장히 다혈질인 분들도 의외로 많은 띠들이라서 좀 더 생각을 더 한 번 하고 더 한 번 두드린다면은 올해는 좋은 성과가 올부터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화이팅!